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관련 소식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4월 기준금리 인상이 총재가 공석 상태임에도 지금 전격적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일단 뭐 대외적으로 본다면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크게 좀 나타났고, 이로 인한 어떤 통화 정책의 이제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 돼 있었고,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이자 부담에 따른 거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의 하락 신호가 이미 포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표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뭐 강남 4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보합세가 유지되고,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좀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좀 하락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제 변화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가 된 상황인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연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금리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의 어떤 가격을 잡지 못해서 이제 많은 애를 먹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 완화하고 긴축에 따르는 금리 인상의 어떤 정책이 통일성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저기 기간 내내 놓고 본다라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이 이제 주종을 이룰 거라고 보는데, 그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